네, 안녕하세요. 란돌입니다. 이번 영상은 검색기를 직접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키움증권에서 업데이트를 한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요 1539, 네, 여기 메뉴에 보시면 영웅 검색에 1539 알고리즘 조건식 추출 서비스, 네, 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요 창을 이용을 해서 한번 원하는 검색식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창은 여기 이 검색 창에다가 1539 이렇게 치셔도 이 창을 활성화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웅 검색 여기서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이 창에서 창 번호를 입력을 하셔도 이 창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창을 통해서 한번 검색기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검색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창은 네, 0150 네, 이 조건 검색 창 네, 직접 조건식을 입력을 하고 수정을 할 수 있는 이 창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0156 네, 요거는 이제 실시간 검색기 창입니다. 요거는 이제 세팅을 해두면 네, 실제로 매매를 할 때 요 버튼을 클릭을 해놓으면 조건에 맞는 종목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실시간 검색기 창입니다. 그래서 검색기가 완성이 되면은 이 0156 창 네, 요거를 실전에서 켜놓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지금 검색기 만드는 단계에서는 필요가 없고 실전에서 매매를 하실 때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0150 창까지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자신이 원하는 검색식을 만들려면은 일단은 자기가 생각하는 좀 이상적인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장대 양봉을 길게 뽑는 종목을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거래량이 전일이나 뭐 전전일 기존에 비해서 눈에 띄게 많이 발생하는 이런 종목, 네, 흔히 시장의 주도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종목들을 당일 단타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황이 이제 오늘 옵티시스 종목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검색기를 만들 때 이런 이상적인 상황을 보고요. 그 상황에 맞게 어떤 조건들을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생긴 이런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종목을 뽑아낼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고민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 조건식 칸에 보면은 메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범위 지정, 시세 분석, 기술적 분석 등등등등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조건들을 이제 찾아서 입력을 해서 이 종목이 이 검색 창에 뜨게끔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여기에는 메뉴가 너무 많고 다양한 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검색기를 만들어 보신 경험이 없다거나 주식에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다른 주식 채널을 볼 때 이제 검색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본인의 검색기를 만들고는 싶은데 어떤 것을 지정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시면 유용한 창이 바로 이 1539 창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옵티시스 종목으로 한번 실제로 요 창을 이용을 해서 검색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창을 띄우신 다음에 차트가 나옵니다. 차트가 나오면은 이렇게 봉을 클릭을 할 때마다 이 녹색 세로선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세로선으로 선택이 된 날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식을 뽑아낼 수 있는 네, 선택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티시스 오늘 날짜로 선택을 한 다음에 알고리즘 추출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 보면 요 밑에 조건식 아까 전에 어떤 조건들을 추가해야 될지 조금 헷갈렸던 부분을 컴퓨터 알고리즘이 알아서 다 추출을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네, 요것을 이제 조건식 저장 버튼을 눌러 가지고 네, 새 조건명으로 일단 저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손쉽게 이 옵티시스 종목에 맞는 조건들이 다 이렇게 선택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 조건식 창에서 뭐 시세 분석이라든지 기술적 분석, 패턴 분석 이런 데서 세부 항목을 찾아가지고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1539 창을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식을 추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추출된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색을 하면은 지금 83개 종목이 뜨고요.
네, 요 두 번째 칸에 이제 옵티시스가 뜨고, 네,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덱스터도 뜨고요. 네, 케이사인, 네, 그리고 코세스, 뭐 서전기전, 신화콘택, 카페24, 큐로컵, 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거래가 터졌던 종목들이 이렇게 이렇게 검색창에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 뼈대를 이 알고리즘 추출 서비스가 잡아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자신의 입맛에 맞게, 네, 제 취향에 맞게 이 조건식 하나하나 좀 검토를 해 가면서 조금씩 수정해주는 작업을 거치면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그림을 이 검색기를 통해서 잡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조건식 하나하나 좀 검토를 하면서 실제로 한번 수정을 해서 최종 검색기를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캔들 연속 발생, 영봉전, 일봉 연속, 양봉 발생. 영봉전이라는 것은 이제 현재 봉을 뜻하는 거고요. 이 현재 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봉 한 개가 연속으로 양봉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양봉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양봉 나는 종목을 뽑을 거니까 이 조건식은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식이 되겠고요. 신고가, 영봉 전 고가가 5봉 중 신고가. 네, 요거를 한번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영봉 전의 고가라고 하면은 이제 오늘 봉의 고가입니다. 오늘 봉의 이 고가가 어제, 이틀 전, 사흘 전, 나흘 전, 네, 이렇게 다섯 개를 합쳤을 때 최근에 5봉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많이 상승한 종목을 이제 찾아라 라는 거겠죠. 네, 요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고가 조건을 쓰셔도 되고 종가 조건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종가 조건을 쓰면은 영봉전의 종가라는 것은 이제 현재가입니다. 지금은 장이 끝났기 때문에 종가가 고정이 돼 있지만 장 중에는 이 영봉전의 종가라는 것은 움직이고 있는 주가 중에서 현재가를 뜻합니다. 현재가가 5봉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5일간의 매물대를 돌파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종가로 써도 되고 고가로 써도 되고 요거는 입맛에 맞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조건 검색된 결과물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고가보다는 종가가 높은 게 조금 더 타이트한 기준이기 때문에 조건식에 만족하는 종목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네, 그 다음은 일봉전 종가 대비해서 오늘의 종가가 3% 이상 상승을 해야 된다. 네, 요 얘기는 이제 어제의 종가 여기죠. 여기 대비해서 현재의 종가가 3% 이상 올라야 된다. 어제 끝난 주가보다는 당연히 높아야 어제의 매물대를 다 뚫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요거는 조금 3% 이상으로 해도 되고 만약에 좀 급등주를 선호를 하신다면 요런 거는 뭐 5%나 6% 이상으로 네, 요렇게 선택을 하셔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결과를 뽑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뭐 코세스, 옵티시스, 덱스터, 케이사인 여전히 다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매매하시는 종목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수급주나 우량주, 지수 연동돼서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종목이라면 원래처럼 이렇게 3%를 쓰시는 것도 좋을 거고요. 6%를 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 이상 전일 종가 대비 오른 종목이 15%, 20% 이상 뭐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을 상정을 하면서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비율 N봉. 1봉 전 거래량 대비 0봉 전 거래량 비율이 200% 이상. 네, 그러니까 전일에 터졌던 거래량 대비해서 오늘 터진 거래량이 두 배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관심이 없었던 종목이었을지라도 오늘은 거래량이 전일보다 두 배 정도는 넘게 터져서 시장에 좀 관심을 받았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제가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장대 양봉이 뜨면서 거래가 터지는 이런 종목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조건이 굉장히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이 주도주라는 검색식 여기에도 이 조건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200% 이상 세팅을 해놨는데 요거를 올리면 올릴수록 조건이 좀 타이트해지겠죠. 300%로 하면은
네, 만족 종목이 조금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확실하게 전일 대비해서 매수 매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캐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기간 내 주가 변동폭, 네, 영봉 전까지 10봉간, 네, 최근 10개의 봉 안에서 최고와 최저폭이 150% 이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주가가 150% 이상 이상급등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는 종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요 조건식은 이제 어느 정도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 주가 돌파. 1봉 전 고가를 현재가가 상향 돌파. 네, 요 조건은 이 처음 비조건하고 지금 겹치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다섯 봉 중에서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이 어제 고가보다는 당연히 높겠죠. 다섯 봉 중에 이제 제일 높아야 되니까 지금 이 조건은 중복되는 조건이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주고요. 네, 그리고 0봉 전 5봉 중 신고 거래량. 네, 다섯 개의 봉 중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져야 된다. 네, 요 조건도 이 거래량 비율 N봉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개 봉 중에서 오늘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져야 된다. 네, 최근에 관심을 못 받았지만 오늘만큼은 관심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주가 비교. 0봉 전 시가보다 0봉 전 종가가 높다. 이거는 이 앞에 A조건하고 네, 정확히 같은 조건입니다. 종가가 시가보다 높다라는 거는 양봉이다라는 얘기고요. 네, 캔들 연속 발생, 영봉 전 1봉 연속 양봉 발생 요 조건하고 정확히 이제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총 이제 29개 종목이 검색되는 검색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여태까지 조건식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런 거는 이제 많이 만져보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고객 서비스 게시판에 질문을 하면은 이 키움 증권에 이 검색기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린 부분도 기존에 키움 증권 게시판을 통해서 물어봤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니까 궁금한 부분은 메모를 해두셨다가 질문을 하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검색된 결과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세스, 옵티시스, 덱스터, 케이사인, 아지넥스텍, 서전기전. 네, 아까 처음에 봤던 내용들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네, 밑으로 가보면은 조금 이렇게 봉이 짤막하게 나온 네, 요런 종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검색된 결과를 보시면은 이 종가 등락률 6% 이상이라는 조건 때문에 6%보다 많이 오른 종목들만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더라도 6% 정도 오르면은 이 검색기에 무조건 잡히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로지시스를 예로 들자면 이 종목은 오늘 6% 오르고 끝났는데 이 옵티시스나 덱스터 같은 종목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20%, 25% 가량 오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6% 정도 올랐을 때 실제로 양봉의 길이가 한 요 정도 되는 시점에 이 검색기에 발견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 검색기에 이렇게 발견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10%까지 오를지 20%까지 오를지 상한가까지 오를지는 물론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트레이더의 판단에 따라서 이 종목을 검색기에서 발견을 하시고 뭐 어떤 섹터, 어떤 테마에 속해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직접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죠. 네, 검색기를 절대로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 트레이더의 경험과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검색된 결과가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조건에 부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조금 추가를 해주고 싶은 부분이 거래 대금에 대한 조건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 검색된 종목 중에서 뭐 맥스트라든지 덱스터 그리고 뭐 옵티시스 이런 종목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이 거래대금 상위에 20위 안에 드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렇게 거래대금이 2,400억이 터졌고요. 3,120억 뭐 이렇게 거래대금이 풍부하게 터진 종목들이죠. 네,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큰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도 매수 매도 하기가 수월하시고요. 또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기형적으로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차트를 예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대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 이제 이 검색 시기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거래대금 조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빠져 있어서 이 거래대금 조건만 한번 추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분석에서 거래량, 거래대금, 네, 거래대금을 추가를 해서 저는 일단 100억 이상으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네, 그리고 상한선은 무제한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대금 조건을 100억으로 두는 이유는 이 장 초반에 이 양봉이 이제 뽑혀 나가는 과정에서 검색이 될 때는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막 2천억, 3천억, 5천억 이렇게 터지는 종목을 발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둘 수는 없고요. 거래대금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최소 조건을 이제 100억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적어도 100억은 터져야 나는 이 종목을 관찰을 해주겠다라는 뜻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이 거래대금 100억 조건만 이렇게 지정을 해두게 되면은 거래대금 100억 터지면서 막 10%, 15% 상승하는 네, 소위 시가총액이 조금 낮은 종목들 세력주 중에서도 굉장히 가볍게 컨트롤이 가능한 종목들이 검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좀 피하기 위해서 순위 분석에서 시세 순위, 거래대금 순위 네, 여기에서 150위 정도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거래대금 100억 조건하고 거래대금 순위 조건 150위 요걸로 세팅을 해주시면 또 조건 검색에 이 결과물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네, 17개로 많이 줄어들었죠. 네, 요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장 마감 기준으로도 어느 정도 거래가 많이 들어온 종목들만 이 검색기에 남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조건 검색식 중에 거래대금 100억 조건하고 거래대금 순위 상위 150 조건 요거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거래대금 순위 상위에 이 폭을 좁히면 좁힐수록 더 타이트한 조건식이 만들어지고요. 정말 시장에서 압축적으로 거래가 폭발하고 있는 종목들을 이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50으로 줄이면 당연히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만 이 검색기에 포착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조금 작지만 상승률이 높은 네, 그런 종목은 배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취향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이제 조건식 저장을 하고 이제 이 검색기를 통해서 이제 내일 한번 실험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장이 종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이 마감된 상태에서만 지금 검증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실시간으로 진짜 좋은 종목이 뜨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내일 장이 열렸을 때 이 조건식을 통해서 실제로 좋은 종목이 잡히는지 검색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1539 알고리즘 추출 서비스 네, 요 창을 이용을 해서 손쉽게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차트 모양에 클릭을 하시고 알고리즘 추출 버튼을 누르시면 알아서 이렇게 컴퓨터가 조건식을 다 추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추출된 조건을 가지고 이제 본인의 입맛에 맞게 조금씩만 수정을 해주시면 원하는 검색식을 굉장히 수월하게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이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양봉을 뽑는 매매 말고 이렇게 어느 정도 투매가 나오는 종목, 음봉이 크게 들어왔는데 이제 거래량이 줄어든 종목, 뭐 이런 종목을 검색하실 수도 있겠죠. 본인의 취향에 맞게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을 차트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요. 네,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차트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알고리즘 추출을 해가지고 결과가 도출되는 이 조건식을 가지고 조금 변형을 해보시면 이제 원하는 검색식을 수월하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